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도 여지없이 그 시간,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허나, 지난 영상에 그 석양만큼은? 그래도 내가 날마다 이런 공간에서, 자, 아침에 동쪽에 출입 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후면 쪽이 서쪽입니다. 얼만큼 아침에 동이 트고 하루를 맞이하는 석양으로 이렇게 가슴 뿌듯한 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역시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아침에 볼 때는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또 저녁 때 영상을 보실 때는 석양을 보시고 기쁜 마음과 뿌듯한 마음으로 잠이 들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어디요?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난다. 누가요? 이놈의 유기들이. 그래요. 내 새끼들이. 아이고, 내 새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멋진, 가장 대단히 보스나는 아이 타미리스입니다. 이 아이요? 가격대가 조금 있지요. 공개 안 합니다. 왜? 문자 주문 바랍니다. 포트는 25cm 포트인데 넘쳐나고 자구는 평균 2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운다고요? 작은 사이즈 영상에 좀 소개해 달라고요? 자, 요만한 작은 사이즈를 소개합니다. 그려. 아이고, 세상에, 변이가 왔죠? 세상에, 변이가 다 왔어요. 자, 레드 티아라이고, 구독자님이 구매 가능한 아이는 가격 5만 원입니다. 17cm 포트에 달까 말까. 자, 될 것도 없어요. 지름이 17cm. 아이고, 세상에, 레드 티아라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1년 중에 가장, 꽁돈이 생길 때 어떻게 내가 사고 싶은 아이를 구매하거나 내가 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이를 눈요기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저면을 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끼어 있어요. 저면을 합니다. 저면 관수합니다. 레드 티아라이고 가격은 5만 원입니다. 한 개, 두 개, 땡. 세 개, 네개 땡. 예, 저희는 최소한 몇백 개는 있어야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아이고, 몇개 있으면 영상 안 담아요. 왜? 어유, 그거 담아갖고 저기 구독자님들 보이지 않는데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대단히 보스나는 아이 제가 지금 하엽 정리를 했는데, 어머, 내가 물좀 줬더니 글쎄 가장자리에 어떻게요? 라인이 전부 빠져버렸네. 그래, 쉘미르이고. 야, 이거 야 얼마요? 20만 원? 뭐 세상에 왜 20만 원이래? 자, 저희가 다른 매대에 10만 원짜리를 짝대기해서 8만 원에 판매하는 아이가 있고, 아마도 이 아이는 조금 더 묵고 조금 더큰 듯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 행사는 누가요? 첫 번째는 아닙니다. 자, 요 아이 메비우스 금 이렇게 25cm요? 25cm 포트에 메비우스 금은 이 아이는 20 얼마요? 잠시만 가다 여기요, 대품이고 20만 원. 자, 맞죠? 20만 원인데 구독자님 제가 이렇게 바랍니다. 아이고, 누가 20만 원짜리 샀냐? 이 정도 보스를 보시고, 이 정도 보스를 보시고 어떻게요? 아, 내가 그저 구매할 수 있는 아이를 구매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메비우스 금을 보러 가겠어요.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제가 이제 이매대 여기 쪽은 안올 거니까 여기는 그 염자매대 바로 앞에 있어요. 자, 까멜레아 진짜 이쁘죠?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굳힌 아이 까멜레아이고, 12cm 포트는 3만 원이고요. 17cm 포트는 4만 원입니다. 입맛대로, 우리 장소 허락하는 대로 구매하시기 바래. 안 한다고요?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구경만 한다고 그러면 뭐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해? 영상을 계속 올린다고. 아이, 구경하는데 그러면 이놈, 이 아이도 보고 저 아이 이놈 저 봐야지. 뭐 하나만 딸랑 올리고 구경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자, 저희요, 그 염자 특집이요? 잠시만요. 얼마큼 있냐면요. 자, 제가 염자 매대 왔잖아요. 자, 염자 매대가요.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몇 개요? 아, 셀수 없어요. 자, 꽃피는 그날 제가 영상에 담을 것을 이제 굳게 약속합니다. 제가 어디 간다고 그랬죠? 메비우스 금 특집을 간다고 했습니다. 자, 아, 여기는 저희 이화랜드요. 아이고, 자, 자, 구독자님들 요렇게
제가 적심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얻어냈어요. 3도 4도 15cm 포트에 어떻게 해요? 꽉 찼죠? 아이고 세상에. 자, 이 아이는 5만 원짜리가 4만 원이고 메비우스 돌기금입니다. 자, 안 나왔어요? 돌기가? 안 보여요, 영상에?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아쉬워라. 자, 메비우스 돌기금입니다. 5만 원짜리가 4만 원이고 포트는 10 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녹색 풀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식재 바랍니다. 이 아이는 언제 왔대요? 세상에. 자, 층수가 조금 다르죠? 층수가 다르잖아요. 22년, 아, 분갈이한 날짜네요. 22년 6월 25일 날올 리가 없고, 분갈이한 날짜인데, 언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뽀슨하게 키워보셔요. 금방 가게 생겼어요. 자, 금방 가게 생겼어요. 그때는 이 정도 3두면 얼마였어요? 한 15만 원 주고 산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명품 백가방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메비우스 금이고 5만 원짜리 짝대기하고 4만 원. 아, 나는 근데 이 아이는 적심하기는 너무나 그죠? 그냥 오롯이 하나로 키우겠다 그럴 수 있잖아. 얘는 3만 원이에요. 돌기는 후발성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다 있긴 하나 물이 조금 고프면 다 나오고 지금처럼 물이 차면 덜 나옵니다. 자, 제가 돌기 하나만 딱 찍어서 말해. 여기 돌기 보이잖아요. 여기도 돌기 보이잖아요. 아이 보이는구만 영상으로 다. 자, 나는 그래 맞아요. 외두 달라 그러면 3만 원 결제하시면 되시고 군생 달라 그러면 4만 원입니다. 자, 메비우스 돌기금은 군생 달라 외두 달라 꼭 하셔요. 안 하시면 제가 다 4만 원으로 멋있게. 자, 그다음에 홍등요? 아, 얘를 좀 보고 가야지. 저 홍등 잠시만요. 아이고 세상에. 왔다. 자, 홍등이요. 이렇게 멋지게 키워보시길 바래요. 제가 저면관수를 해서 지금 현재 물이 조금 빠졌잖아요. 그 검붉은 꽃자주색. 검붉은 꽃자주색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화분도 이쁘네. 저 공방은 유유공방 4만 5천 원 공방분입니다. 아이고 자, 그다음에 이 아이는 홍등 중품입니다. 가격은 6만 원인데 나는 2두 원하시면 2두 달라. 2두 달라. 아니야. 하나짜리로 그냥 다람처럼 이쁘게 키우겠다. 자, 가격은 다 6만 원. 얼마예요? 12cm 포트에 넘쳤잖아요. 아이고 넘쳤잖아요. 말은 바로 해야지. 아무리 삐뚤어지게 본다고 해도. 자, 물은 조금 지금 내가 물을 저면을 다 전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 빠졌지만 꽃자주색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는 꽃대만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제가 저렇게 따놓습니다. 꽃대도 잎꽂이가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알바니도 꽃대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꽃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화랜드 진장 전빵 주인이 옵시다. 아이고 세상에. 자, 그다음에 아까 여기 한 번만 여기 정면 보고 갈게요. 아까 레드 티아라 바치예요. 기가 막히죠? 예, 요 17cm 포트는 5만 원이고, 레드 티아라, 그리고 요 아이요? 아까 얼마로 봤어요? 무늬 바랍니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오렌지 에보니, 10만 원짜리 8만 원인데요. 20cm 분이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렌지 에보니요? 기가 막히죠. 키핑장에 뽀슨하게 놓으실 분손 들고 저 따라오세요. 자, 오렌지 에보니였고, 가격은 10만원짜리가 짝대기하고 8만원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갈게요. 오늘 특집 갑니다. 레드 티아라 특집이, 아이, 땡. 자, 요 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 군생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키워야 완전히 저기 세숫대야 세숫대야만 하죠. 제 손이 20cm보다 큰 손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요? 요한 송이가 20cm. 아이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자, 21년 2월 25일 날 들어왔잖아요. 자, 구독자님 구경하시고 나도 이만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왕대품. 자, 요 아이 10만 원짜리 8만 원에 소개합니다. 아이고 엘리자베스 대품이고 10만 원짜리가 8만 원 기가 막힙니다.
어따매. 20cm 포트가 어떻겠어요? 넘치잖아요, 넘치잖아요. 예, 20cm 포트가 다 넘칩니다. 한 개요? 두 개요? 세 개요? 땡땡땡. 한꺼번에 해야지. 나도 힘든 게. 자, 엘리자베스. 기가 막히죠? 아, 요즘에 저희 그, 맞아요. 4만원짜리 나왔어요. 나왔어요. 5만원짜리 짝대기에서 4만원짜리. 예, 맞습니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말고, 제가 적심, 대빵? 맞습니다. 자, 왜? 하나 가지고 적심했더만 세상에 아기를 셀수 없이 많이 낳았잖아요. 이 아이를 큰데 옮겨서 크게 키워도 대단히 멋진 포스 나는 아이가 되고, 이 아이를 작게 쪼글쪼글하게 굳혀도 대단히 포스가 나는 적심대빵이 적심할 만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땡땡땡땡땡 그 이상. 자, 오늘은 두 개를 소개합니다. 엘리자베스 왕대품 10만 원짜리 달라 하셔요. 그럼 제가 8만 원만 돈을 받고, 자, 엘리자베스 6만 원짜리 군생 달라 그러시면 요 아이가 갑니다. 네, 아유, 세상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엘리자베스요? 자, 제가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전체를 한번, 요. 어마무시하고만 그래요. 어마무시하고만 그래요. 자, 엘리자베스, 이렇게 좋은 아이 있을 때, 1년 중에 내가 한번 정도는, 대품을 품어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내가 6만 원이면, 8만 원이면 세상에 30개도 더 산다. 에휴, 그런 날 많잖아요. 1년 중에 내가 한 번만 대품을 큰맘 먹고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품에 구매하시는 그런 기쁨은 소품 30개만큼의 30배는 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에 오시는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거 사서 키우는 재미로 했는데 요새는 조금만 작은 아이가 어마무시하게 보스 나는 아기가 될때 최고로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다육이 키우면서 우리 나이에 가슴이 쿵당쿵당 한디야 그럴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자, 엘리자베스 대품이고 10만원짜리 8만원, 6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여기 매대에 오면 이 아이를 소개합니다. 핑클루비. 그러면 또 맨발로, 버선발로 쫓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요거 구매하시려고. 3만원짜리 냄비분. 17cm 포트에 있고, 이 아이가 굳혀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대로 굳혀, 그대로 굳혀. 아이고, 그 털면 어떡해요? 몸살하잖아요. 그대로 굳혀. 자, 자구는 속에서, 어머, 또, 잠깐만. 자구문 속에서 앙냥 뽕뽕뽕뽕 나오잖아요? 자구뿡, 자구뿡. 아이고, 세상에. 환경이 좋은 게 애기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굳히면 이렇게 됩니다. 아유, 너도 물고프구나. 자, 되셨죠? 자, 3만원짜리, 2만원짜리는 14.5cm 포트, 3만원짜리는 17cm 포트입니다. 색상이요? 아이고, 만약에 나는 그만 키우겠다 그러시면 흙을 털어서 소림마사를 조금 추가해서 식재하시면 색깔은 보증수표입니다. 자, 다 되셨죠? 아, 얘요? 킹캐슬 지난 영상에서 타미리스 담았던 영상에서 그 아이가 그거밖에 없냐고요? 세상에, 얘 킹캐슬 우리 매대로 한가득 있어요. 일명 카멜레온. 왜요? 무지개 색깔로 변하니까. 창은 창인데 카멜레온, 킹캐슬 대단히 멋진 아이. 15cm 포트는 4만원, 짝대기 3만원. 한 번만 품어보세요. 1년 12달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레드 환타지. 아이고, 얘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얘요. 기가 막혀요. 코가 막혀요. 진짜 이쁘죠? 이렇게 굳혀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얘는 레드 환타지였고, 얘가 체리 환타지죠? 체리 환타지. 어머, 세상에, 체리 환타지는 저 기가 막히다. 자, 이 아이는 외두짜리를 제가 적심했습니다. 체리 환타지. 제가 저명관수 했는데 이 아이를 굳혀보시길 바래요. 어떻게 해요? 가격은 25,000. 어휴, 9월 1일 날 했네. 어휴, 세상에. 자, 가격 25,000원 맞죠? 체리 환타지이고 가격은 25,000원이고, 아까 레드 환타지 나는 적심해서 군생으로 빼겠다 그러면 얘는 만 원이에요. 적심해드려요. 적심합니다. 적심 이제
그 적심은 어떤 애기를 하냐 그러면은 너무 목질이 많이 된 오래된 아이는 적심 해도 아가는 안 나와요. 그건 알고 하셔요. 자, 몰라? 자, 환엽 블랙밍크 기가 막힙니다. 색감이 코가 막힙니다. 자, 너 한번 출연해라. 환엽 블랙밍크 우리가 2만 원대 소개 늘 했잖아요. 아, 2만 원짜리 아직 있어요. 나는 4만 원 하고 싶다. 2만 원 여기는 없네요. 2만 원도 굉장히 좋아요. 왜 좋아요? 저희가 모주실 좀 자리 빼려고 자리 빼기 하려고 종자로 빼놨던 아이를 소개한 게 2만 원이고 이 아이는 조금 더 키운 아이. 포트는 15cm는 4만 원입니다. 12cm는 2만 원. 예. 아이고 세상에 나 가슴이 설레 두근 반 서근 반이야. 와이니는 나는 당신을 I love you라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묵혀 보시길 바래요. 자, 이 아이가 5만 원이에요. 자, 기가 막힙니다. 짠짠짠. 아, 얘, 요 견본이라고 써. 이꼬만 그려. 자, 이렇게 굳혀보, 봐봐, 세상에. 5만원짜리. 어메, 세상에. 와인이는 정말 제가 말했잖아요. 이 아이가 왜이 아이하고 얼굴이 달라요? 묵어야죠. 아이고, 묵어야지. 묵어야지, 묵어야지. 자, 와인이었고, 얘는 견본이잖아요. 요 아이. 아이고, 야도 진짜 이쁘네. 제가 핸드폰이 두 개거든요. 요 이제 구글 유튜브 일하는 핸드폰과 그다음에 구독자님께 늘 주문받는 핸드폰이 두 개잖아요. 두 개가 다이 아이가 초기 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초기 화면 아시죠? 딱 핸드폰 킬라고 보면은 대부분 손주 사진 있어요. 아이고 누가 다육맘이 손주. 아, 손주가 그렇죠. 손주도 내 새끼, 다육이도 내 새끼. 그래요. 나는 다육이가 있어요. 손주 없냐고요? 아이고 손주 있어요. 우리 아들도 장가 가고 딸도 결혼해서 손녀 손주가 다 있어요. 손녀 딸 그다음에 있고 또 손주 녀석도 있고. 아이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와인이 이 아이는 견본이고 구독자님도 묵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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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히면 대단히 멋진 보스 나는 아이. 자, 그 다음에 문스톤이요. 우리 집에 지난번에 요거 소개했지. 5천원. 똑같은 종자가 왔는데 얘는 크지 말아라 해서 5.5cm 포트에 그냥 굳힌 아이. 얘는 어때? 네 맘껏 한 번만 커봐라. 5만원이요. 5만원. 어메 세상에 5만 원은 14.5cm 포트가 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군생이 잘 나와? 적심 안 해도 이렇게 자연군생이잖아요. 자 얼만큼 색깔 이제 지금 키웠다. 나는 굳히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은 흙을 한 번만 터세요. 자, 이 아이는 키울 거라서 내가 흙을 안 털었거든요. 자, 흙을 한 번만 털어서 모래를 쑥수기에 2 정도 섞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식재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아이고, 그럼 자,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코가 막힌 아이. 문스톤하고 야하고는 또 뭐가 달라? 참. 불타는 파이어 필라. 맞죠?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파이어 필라를 이런 아이 봤죠? 이런 아이? 얘는 3만 원이에요. 15cm 분은, 그 다음에 17cm 분은 5만 5천 원인데요. 자, 이름이 파이어 필라. 왜요? 불. 자, 파이어 필라 맞죠? 자, 제가 한 가지, 이 아이는 견본이고, 자, 3만 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색깔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얘가 왜 그런지 아셔요? 내가 물속에다 담궈갖고 저렇게 저면한다고 담궜다가 일주일 만에 꺼내가지고 물을 다 빼먹어. 그러면 물만 빠지면 다시 색깔이 금방 듭니다. 묵은 아이는. 묵었다는 뜻이에요. 자, fire filler. fire filler. 아유, 진짜. 자, 오늘은 그만할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요. 프라다 백가방이요? 제가 프라다 백가방도 물속에다 퐁당 담궜어요. 자, 15cm 포트. 어머, 3만원짜리가 그러냐. 자, 이 아이들은 6만원. 나는 프라다 백가방을 6만원에 구매하시겠다. 내 매대에도 프라다 백가방을 놓겠다 하시면 6만원에 17cm 포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제 그날이 그 시간이 되었네, 이봐. 아이고, 세상에. 저기는 저면관수하느라고 빼먹, 세상에, 멋져요. 끝내주게, 대단히 멋집니다. 놀러 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힐링은 덤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쑥쑥이 구매하러 오시는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쑥쑥이 영상 얼만큼 잘 만들어서 얼마나 아이들이 잘 크는지 구경하러 갑니다.
네, 오늘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요. 석양이 세상에 멋있어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런 맛에 여행을 가시고 그 여행지에서 이런 감동과 이런 기분을 느끼나 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4월 25일 저녁 7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 그날. 아이고, 세상에. 저희 하우스 안에서도 늘 사계절을 느끼지만, 사계절 중에서도 이렇게 24시간 중에서 벅찬 감동일 수가. 여기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여기가 신영웅 집이 있어요. 영웅아, 이렇게 멋진 곳에서 네가 살고 있단다. 저희 집에 정문으로 들어오면 맨 후미쪽. 그쪽이 서쪽인데, 제가 지금 영상을 가리키는데, 그쪽은 저희 인천 서구에 우리 아파트가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김포 풍무동, 그 다음에 서울 강서, 김포공항, 그 다음에 행주대교? 일산 등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소로만 인천 계양구이지만 부천도 가깝고 인천 그 청라도 가깝습니다. 제가 불러주었던 지역에 사시는 분들 놀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은과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은과.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산 원이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0,000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0,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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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